다음 소식 이어갑니다. 어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즉 공수처를 만드는 법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날치기라면서 오늘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. 반면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백운 기자입니다.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30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어젯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. 3시간 가까운 비공개 회의 끝에 한국당이 꺼내든 카드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다는 겁니다. 의원들에게서 사퇴서도 받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또다시 이런 날치기 처리 같은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.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.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. 다만 실제 총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.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회기가 아닐 땐 국회의장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. 우리 의정사에서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진 건 지난 1965년 한일회담 국면 때 민중당 소속 의원 8명이 사퇴한 경우가 유일합니다. 한국당은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연초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공수처법 제정에 성공한 민주당은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군부, 정보기관,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. 한국당의 총사퇴 결의엔 선언적 의미일 뿐이란 반응입니다.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번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의원직까지 던지겠다는 한국당이 어떤 수순을 밟을지 연초에도 여야의 강대강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백운입니다.